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거 보죠. 어떻습니까? 지지도입니다. 네. 긍정. 아, 1% 올랐네요. 포인트가 예, 올라서 예, 예. 34 찍었습니다. 부정은 똑같까? 부정은 똑같이 58입니다. 횡보인데요. 횡보이기는 한데 예, 예. 하지만 34라는 보면. 숫자가 오랜만에 여기 나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작년 11월에 예. 36을 아, 고점으로 34가 양쪽에 있었는데요. 요때 이후로 오랜만이군요. 예. 거의 4개월 만에 네. 4개월 만에 34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 이유 이거 보면서 보셔야 될 텐데요. 역시 아하. 의대 정원 확대가 7% 포인트 많아져서 9. 예. 보건의료 정책이 4% 포인트 많아져서 4. 같은 맥락이죠? 예. 이게 올렸다라고 보셔야죠.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스탠스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상황을 예. 본다면 우리의 뭐 정책적으로 이게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의대 정원 확대 증원하는 예, 거 예. 이게 먹혔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허. 정확히 보셨고요. 예. 의대 정원 확대 그러니까 증원 정원을 증원하는 건데요. 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부정의 이유로서 2%가 나오기는 합니다. 예,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긍정 평가하시는 지지층에서는 그 지지할 이유도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많죠. 예, 요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후퇴하진 않을 거다. 타협은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돼서 지난 조사에서는 네. 지난 조사에서 국민 네 분 중에 세 분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지층뿐만이 아니고 여론상에서도 예.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 이슈는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그리고 여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슈다. 그런데 야당은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작정 반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정부의 찬반 어디에도 있어서. 입장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필수 의료, 공공 의료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 의료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입장이 있어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거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정부를 예. 향해서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2천 명이라는 한해 2천 명 증원하는 문제도 이것도 가능하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실 가능성을 따져먹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대의 정원 증원하는 거 예. 그리고 의사들 진료 거부하는 예.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는 좀 내고 있다. 예.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공공 의료와 예. 관련해서 야당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를 아주 세게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 수를 2천 명 늘리느냐, 뭐 네. 1,000명이냐, 3,000명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야당의 몫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예. 판단하고 정책을 예.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떠나서 예. 전반적으로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뭐 특단의 조치라든지 뭐가 있어야죠, 사실은 군의관들을 좀 동원을 한다든가. 네. 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요. 약간 중하층에서 빠집니다. 아하. 지난주 요거 한번 보시죠. 당장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지난주에 네. 요거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31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요 흐름. 네. 요 흐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다. 요 느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당이 많이 생겨 가지고 막 더 복잡해진 느낌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은 중하에서 빠졌는데 좀 키우겠습니다. 200% 키우면 중하에서 오차범위 박 민주당이 16% 포인트 빠졌습니다. 중하에서 왜 이렇게 중하에서 빠지느냐? 네. 왜 이렇게 이분들이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생활 수준이 중하니까 네. 불안한 거예요. 이분들은 불안하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다들 파업하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국힘에 12%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예. 그랬을 때 얼마나 내려왔느냐. 그렇네요. 전체 4% 포인트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해보겠다고 하더라도 이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또 야권에서 뭐 녹색 정의당이라도 누군가는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대통령 부정평가하시는 이유로서 제시하고는 있지만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걱정거리가 아주 쌓이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자, 근데 조금씩 국민들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의사들 왜 이래? 밥그릇 지키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예. 2,000명 이거 가능한가? 이 2,000명 늘린다고 하는 게 무조건 우리한테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 의료, 정말 예. 필수 의료에 그 의사들이 다 갈 수 있는 거 맞아? 가는 거 맞아? 그게 안 되고 또 뭐 미용 쪽으로 다 와서 필수 의료 아닌 쪽으로 가서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 예.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어? 뭐 이런 생각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이 의료 대란을 뭐 의사들의 잘못 많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걸 또 정부는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나? 또 대화 테이블은 왜 잘 열리지 않고 있느냐? 그 정부의 얘기도 또 하고 네. 있는 거고. 정부의 대응도 네. 정원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꾸준히 이거는 찬성,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여론은 네. 정부가 근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그냥 이거를 빵 터뜨리는 거는 네. 아, 이거는 근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네. 이게 뭐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뭐 서민들 네. 건강을 좀 뭐랄까 발목 잡고 예 그걸 볼모 잡아서 네. 그렇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진작하면 됐는데 그렇죠. 진작하면 하필 이 시기에 아 그렇죠. 지금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이게 국회에서 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으면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봐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를 해서 충분히 대화할 좋은 안을 있고. 마련할 수 있고 그러면 네. 의료계도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잘 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지금은 마치 카드가 2,000명 아 예 2,000명 아. 늘리겠다 그러니까 의료계는 아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는 안 된다. 네. 아니, 이러는데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서민분들은 그럼 어디 가서 예. 수술을 받습니까 지금? 참 글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 뭐 하필이면 이때. 아니 그러면은 야당이 그런 부분이라도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협의 테이블 만들자라고 막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이 야당은 또 안 보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꽃놀이 패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하. 이거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결국 칼자루는 우리가 줬다라고 여당이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더더군다나 서민들은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너무 불안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 이게 지난 주인데요. 뭐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가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야 우리가 가서 하소연할 때가 많다. 뭐 당연한 그런 건데요. 아까 네. 제가 봤을 때 어디에서 빠졌냐? 중하에서 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활 수준 중하에서 중하에서는 80이에요. 아, 이게 뭐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공공 의료 수밖에 없죠. 저렴하게 비싸지 않게 공공 의료를 의료 서비스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중하에서 네. 이런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의사분들은 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려면 얼른 좀 하시고 네.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되겠다. 이게 늦게 가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국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요. 좀 야당도 지금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느라 바쁘겠지만 네. 이거 공중전을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공중전을 예. 그리고 협의 된다. 테이블을 만들고. 네. 자, 뭐 사실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예, 예. 이게 총선 때까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잘 봐야겠네요 국민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잘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론의 흐름은 완전히 뭐 흙과 배고 나뉘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볼 문제도 아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삶과 또 치료받을 권리들 여길 중점적으로 해서 봐야 된다.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이다. 예.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부정 그러니까 평가 중에서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 얘기가 또 계속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예, 예.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지난주에 7%였고요. 네.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3%. 4%포인트 빠졌지만 3으로 여전히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총선 때까지 김건희 여사 행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측도 할 수 있는데 또 넷플릭스 CEO 왔을 때는 관저에서 예. 오찬 함께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찬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네. 좀 뭐라 그럴까 좀 거부감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게 아마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은 김건희 이거를 누가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아직 나올 때가 됐느냐 이것도 여론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뭐 좀 별로다. 네. 네. 공식 활동 안 했으면 좋겠다. 외부 활동. 그 의견이 더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뭐 측에서는 예. 여론의 흐름을 보긴 할 텐데 총선 때까지 공식적인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당에서 보시네요.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아, 여당에서. 대통령실 예. 쪽에서는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에 안 나오신 기간을 뭐 근신이다라고 굳이 만약 표현한다면 뭐 꽤 시간이 됐으니 네.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 앞에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아 여당에서 출마하시는 아, 그런 후보들 분들은 입장에서는 예 움찔할 걸요 등에 식은 땀 흐를 거예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29일에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쌍특검법 예. 예. 재표결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부결되죠. 폐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지금 던지는 게 낫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는 게 낫나요? 제 생각에는 그 야당 입장에서는 네. 계속해서 던지거나 해서 이거를 뭔가 계속 이슈를 만들고 싶을 거고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뭐 처리하고 가자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얼른 뭐 묻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야당이 이거를 네. 리드미컬하게 이걸 이슈 파이팅을 어떻게 하느냐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왔으니까 하는 건지 이거는 네. 한번 야당 지도부에서 생각을 해볼 법한 일이죠. 아, 예. 그래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야당 입장에서 예, 예. 판단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뭐 29일이든 언제든 뭐 언젠간 해야 되지만 예, 예. 가장 빠른 뭐 29일에 하는 게 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당 입장일 것 같기도 하고 예. 민주당 야당에서는 이거 이슈를 또 다시 환기해서 아 이렇게 재표결 하려고 했지만은 국민 뜻에 따라서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이렇게 좌절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다음 주 29일로 예정된 재표결 결과 이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